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경욱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경욱입니다. 아, 뭐 기사 보니까 뭐 재판에서 일부 유죄 선고를 받았던데요. 네네. 예, 코로나. 예. 사실은 뭐 오늘 결과는 제 입장에서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두 가지를 걸었는데 하나는 사랑제일교회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방문한 사람들은 무조건 15일 동안 격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저는 밀접 접촉자도 아니고 무슨 저기 예배당에 올라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저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3번의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8.15 행사에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것을 건게 하나고 그런데 그게 무죄가 나왔어요. 예, 저는 그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 2시간 먼저 나온 것. 그러니까 그날 3월 15일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패스트트랙으로 황교안 대표, 나경원 대표 해서 한 20명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3월 15일 날 하니까 너 미국에서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귀국을 했고 그때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같은 행사에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먼저 왔고 와서 15일 동안을 잘 격리를 하고 그날 12시에 자가격리가 끝난다 그러는데 그날 아침 10시에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10시 차를 타고 10시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기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70만 원 벌금을 집행유예한다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좀 판단이 뭐 이상한 판단이 요즘에 뭐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저 뭐 정진석 의원 6개월 징역형도 이상한 판단 좌파 판사가 내서 논란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아니, 지금 누가 봐도 그 전에 15일 동안 밀접 접촉자라는 이유로 자가격리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다면 이거 2시간 이거는 정말로 그저 얘기가 안 되는 그렇죠. 기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당연히 무죄 무죄인데.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제가 이 판사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해법을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한 분은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의 판사께서는 미국에 있느라고 두번 재판에 안 나왔으니 이번에도 안 나오면 구속하겠다. 그렇게 이제 겁을 주셨고 실제로 경찰관들을 보내서 제가 자가격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친 거죠. 그래서 당신 저기 뭐야 15일 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저 구속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간 거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안 나오면 구속한다. 그런데 나갔는데 나갔다고 이 사람은 또 저한테 벌금을 참, 지금. 선고를 했죠.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분이 옥타곤에 올라가서 UFC식으로 저기 뭐야 저 결투를 벌인 다음에 이긴 분의 그 판단에 따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판사들이 있어요. 저는 2시간 때문에 지금 뭐그 2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은 70만 원 집행유예를 받은 건데 아니 2시간이 아니고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되는 선거 선관위. 부여소송을 800여 일, 27개월 만에 선고를 그것도 이상하게 한 선고를 내린 3명의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재현, 천대엽, 이동원, 예. 이세 사람도 함께 넣어서요. 그냥 옥타곤에 함께 넣어서 거기서 이긴 사람 얘기를 그냥 듣기로. 제가 만약에 2시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면 180일 이내에 선고하지 않은 그 대법관들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 우리 민경욱 대표 판결뿐만 아니라 최근에요. 네네. 오늘은 또 김관진 장관에 대해서 2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또 있는 거 아십니까? 도태우 변호사가 하고 있는 파주울. 파주울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파주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또 하라고리가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고일이 공고됐습니다. 재판 아, 선고하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판에 판결을 하겠다고 그냥 지금 하는 거에 관계없이 예. 네. 지금 조사를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 안 한다 뭐 경찰이 두 번이나 불송치 결정을 내려서 이저 검사가 두 번이나 재조사 저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파주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20장의 참관인 조사 그러니까 관리인 도장 안 찍힌 도장이 거. 없는 예. 20장의 투표지가 사라진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는 관계없이 자기네들은 그냥 판결하겠다고 선고를 하겠다는 저 통지문이 오늘 배부됐습니다. 엄청군요. 아이고, 아니 검사가 이저 예. 경찰에서 뭉갠 걸 갖다가 두 번이나 조사하라고 보충 조사하라고 그런 건 조사도 없이 그냥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 판결 보나마나 뻔하네 이것들.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서 인용을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럴 예. 리가 없고. 그러니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이 판사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말 그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예. 뭐 도덕이 앞서는 거고 그 뒤에 이 법으로 법 중에서도 뭐이 대법관까지 올라가면 정말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김명수가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 이런 그 오점을 남겨놓고 추후 재판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지금 하는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야, 고지 점령 작전이네요. 야, 이거 큰일 났네. 김명수가 9월 말이나 돼야 나갈 텐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한 전에 달, 이제 네.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네. 무더기로 이 같은 그 무리한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최근에 유달리 이상한 판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게또 있었네. 네. 아이고. 부정선거 재판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은 이제 제가 받는 재판들이 이제 꽤 많이 있었고 그뭐 부정선거의 부정 여부를 가리는 것은 대법원의 단심으로 벌써 끝난 거고요. 네. 하지만 그와 이제 수반돼서 제가 박해를 받고 있는 네. 네. 이저 감염병 예방법이 오늘 이제 판결이 이렇게 났고 근데 네. 저는 항소하기로 해서 항소 신청을 지금 쓰고 나오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다음에 그 집시법이 있습니다. 또 네. 그러니까 8.15 그때 이제 나와서 우중에 그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8.15 집회했을 때그 집회가 잘못됐다. 그거는 판사의 그저 허락을 받고 한 건데 네. 이제 그걸로 해서 그 중앙지법에서 저 재판을 받는 게 있고요. 네. 또뭐 정치자금법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정치자금법은 그저 무혐의 처리가 됐고 네. 또 이제 뭐저 이재명의 그 이재명 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또 선거법 위반이라고 네. 기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어제 첫 번째 이제 기일을 가졌었습니다. 예. 재판 공판이 있었는데 뭐 그런 일들 해서 지금 이제 많이 그저 섞여서 돌아가는 것들이 있죠. 아, 예. 아니, 이제 선거가 어물어물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게 참 부정선거가 밝히지도 못하고 수사도 못하고 제도가 또 바뀐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대로 가면 또. 이게, 그러나 네. 뭐 보면 네. 인적인 구성에 있어서 네. 변화가 있었고요. 아하. 대통령의 뭐 친구, 대통령의 동창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인데 그 네. 사람이 부정선거를 앞장서서 할 리는 없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예, 하고요. 그거는 그렇고요. 예, 예. 그러나 이제 그분도 뭐 사전선거가 좋은 제도고 그것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뭐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 게 복선 없이 그냥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수 없겠죠. 그러게 그러나 뭐 그게 문제인데요. 그분도 부정선거가 사전투표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자락 까는 거가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듣는 뭐 고급 정보에 의하면 네. 대통령의 동기 동창, 그러니까 지금 사무총장의 동기 동창이기도 하죠. 네. 예, 그런 분들인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깊은 그 지식과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곧 한번 만나기로 아. 만나서 QR코드를 존속해야 하느냐, 예. 사전투표 제도에 뭐 바꿀 것은 없느냐, 이런 것을 놓고 토론을 할 것으로 그리고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 대통령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대통령의 동기들, 지금 동기, 이, 예, 아. 동기들이 곳곳에 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저기 감사위원, 네. 그것도 적이죠. 당관급인 네. 감사위원이 있죠. 감사위원들이 있고 또뭐 다른 뭐 무슨 위원회 뭐 이런 데서 사무처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싸워오신 뭐 장군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 제가 네. 성함을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네. 네. 예, 그런 분들이 그 김용빈 사무총장을 아, 찾아가서 사무총장하고 만난다는 거군요. 네. 네네네 사무총장 네. 사무총장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선거 제도와 관련된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하고 필요한 것을 조언을 하고 그런 자리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다음에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래도 대통령 그때 당선자가 되기 전에 후보자 앞에서 당선자 앞이었던 것 같네요. 후보자 앞이 당선자 앞. 박주선 의원 얘기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후보 예. 시절입니다. 후보 시절. 후보 시절이군요. 네. 예, 그 박주선 부의장도 부정선거 관련돼서 이제 그 인식을 하고 저 있죠. 예. 네, 요청에 의해서 네.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이제 그런 일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 그게 아주 우리가 비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다행이네요. 아, 최소한 밝히진 못하더라도 다음 차기 총선에서 일어나진 말아야 되니까 부정선거가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제일 근데 전체적인. 네. 그 저기 책임은 네. 이제 아무 힘도 없는데 목숨 걸고 싸웠던 거리의 투사들이 아니고 지금 모든 힘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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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합니다. 왜냐? 다음번 정말 40 총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면 그래서 저 원내 과반수를 또 실패한다면 예, 민주당에게 넘겨준다면 대통령은 손발이 속수무책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세상에 뭐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수 있는 길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수합의가 되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갖고 부정선거 뭐 진상도 규명하고 제도도 개선하는 일에 발벗고 앞장서야 할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열심히 싸워주신다라고, 아니, 머리가 다 쉬셨던데, 요번, 예, 에? 머리는 제가 얼마나 하얀지 좀 보려고요. 예, 이게 얼마나 하얀지가 확인된 것 같으니까 이제 곧 예. 다시 염색하겠습니다. 아니, 고생을 요즘 얼마나 몇년 동안 하셨는지, 아이고, 하여튼, 좋은, 이렇게 고생하신 덕에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는 거니까요.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렸나요? 저희들이 뭐요? 제 지역구에서 그 부정선거 관련된 여론조사를 잠깐 한게 있는데 다른 예. 것도 했지만 예. 뭐 그런 거는 현행법상 얘기 못하게 돼 있으니까 뭐 가만히 예. 있더라도 좋은 소식들이지만 예. 그러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32.3% 전체 응답자의 32.3%가 제일 높은 그런데 수치였어요.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 40%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그 우파 중에서는 지금까지는 54%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가장 높은 수치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60%. 아. 우파의 60%니까 예. 절대다수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것으로 조사됐으니까 네. 그동안에 뭐 이봉규 박사님 또 저희들 함께 네. 힘 모아서 싸운 그 덕분에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 저 건전한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그래, 그러니까 요게 또 압박이 돼서 부정선거 할 놈들이 이제 못하게 되고, 예, 이렇게. 아이고, 열심히 싸워주고 계십니다. 민경호 국투본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안심해도 된다는 뉘앙스였는데, 다음 총선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 동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꽂은 거니까 인식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부정선거에 앞장설 사람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일단 부정선거를 안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하는 것만 감시만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럼 선관위가 철저히 감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린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됩니다. 청신호는 켜졌지만 방심하면 이게 또안 되니까요. 네. 다행이네요. 여론도 많이 달라졌네요. 네. 마치겠습니다.